안녕하세요. 네, 민족의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현충원 참배 계획하시는 고운 가족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대전 현충원 이용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지금 현충원역 2번 출구거든요. 여기에서 대전 현충원으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버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마 저 고운 모시미 버스 같거든요. 네, 이 버스 타면 현충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이 버스가요, 어디로 가는 버스인가요? 현충원역이 지하철역으로 해서 매 시간 정각하고 30분인데 조금 늦게 출발하고 있어요. 지하철이 들어오면은 그분들 모시고 가려고 한 5분씩 뒤로 늦춰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17번 순회를 하고 있어요. 근무하신 지 혹시 얼마 되셨어요? 네, 전 15년 됐어요. 15년이요?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어느 시간이 바쁜지 좀 아실 것 같아요. 많이 오는 시간대는 10시부터 한두 시 사이에요. 이번 설에도 많은 분들 이렇게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고운 모시미 버스를 타고요. 고운의 성지, 민족의 성역, 국립대전현충원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명절이 되면 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명절 되면 한 5만 대에서 6만 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5개 정도의 주차장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5만 명을 갖다 수용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곳에 주차하면 좋다 하는 이런 꿀팁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환 버스가 돌게 돼 있어요. 네. 그날은 그런 차들을 대량 이제 구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없이 계속 제일 좋은 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좀 새벽 일찍 그리고 오후 다 4시 이후. 아무래도 저기로 가야 현충탑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저 지금 참배하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희가 참배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쪽에 올라가시면 저 위쪽에 현시비가 있는데 현시비 앞쪽에 보시면 큰 향로와 향합이 있어요. 네. 향로에는 향이 들어있고요. 이제 먼저 올라가셔서 향로에 있는 향을 세 번에 나눠서 집으셔서 세 번 이렇게 향로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이동하시면 카펫이 있는데 카펫에서 이제 헌시비를 향해서 가볍게 목례를 하신 후에 목례를 하신 다음에 목례는 이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거고요. 네. 목례를 하신 후에 이제 가볍게 또 이렇게 묵념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묵념을 하시고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오시면은 네, 참배가 네, 종료가 됩니다.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는 365일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오셔서 개별적으로 참배가 가능하세요. 이 참배를 할 때 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분들이 좀 네. 계실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담배를 피신다거나 간혹 가다가 개견을 데리고 오셔서 이제 금연, 강아지, 고양이 안 데리고 오는 건 사실 기본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참배하고 묘역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묘역 좀 같이 가주시겠어요? 저희가 현충원이 이렇게 100만 평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그러면 보온 해설사님과 함께 묘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해설사님, 저 네. 이런 곳에 저는 처음 와봐서 그런데 여기에는 신분별로 어떤 분들이 안장이 돼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대통령직에 계셨던 국가 원수가 잠들어 계시고요. 국가 사회 공헌자도 잠들어 계시고 일제 강점기에 항일투쟁 및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유공자분들이 많이 잠들어 계십니다. 아, 그리고 군인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경찰관과 소방관분들도 잠들어 계시고요. 공무 중에 순직한 순직 공무원 그리고 의사상자 마지막으로 독도용수비대 묘역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묘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 묘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비석과 상석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상석 바로 밑에는 돌아가신 국가 유공자분의 화장된 유해가 담겨있는 유골함이 땅속에 70cm의 땅을 파서 그 안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비석과 상석을 밟거나 넘나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간단하게 나들이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아요. 혹시 그분들께 좀 추천하고 싶은 공간이 있다면 어디가 있나요? 우선 저희 국립대전 현충원은 묘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호국철도 기념관인데요. 특히 대전에서 북한군에 포위된
미군의 딘 장군을 구출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되었던 열차입니다. 또 여기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도 있다고 하던데요. 장군 제1묘역에서 국가원수 묘역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충혼길인데요. 이 길은 근처에 단풍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가을에 단풍잎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굉장히 포토존으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가을에 꼭 한번 와봐야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실 본 가족분들과 또 국민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현충원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묘역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립대전현충원 이용 꿀팁 알아봤는데요. 이번 설에 사람이 많진 않을까, 또 언제 어디에다가 주차를 해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편안한 시간에 여유 있게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유선이었습니다.